그리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챙기고 이제 그다음에 세피노스 내려와서 이런 것들 다 모아주고 티끌 모아 태산. 그다음에 이제 왼쪽 두 번이죠. 중급 지식 세피노스 왼쪽 그다음에 내려와서 요거 그다음에 멀리치경 멀리가는 멀리치경 내려 일로 들어와서 3일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업이죠. 요거를 업을 해줍니다. 그럼 드디어 대천사가 10마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천사 두 마리 더 뽑으면 대천사 12마리가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 멀리치경이 온 맵을 휘젓고 다닐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우선 여기서 다른 건다 필요 없다고 치더라도 꼭 뽑아야 되는 게 궁수들을 뽑아서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자원들 팔아가지고 이 돈으로 저격수를 10마리밖에 못 뽑네. 그렇다고 이거 이런 자원들 팔기엔 너무 빡신데. 유황 요거까지만 팔고 크리스탈 요렇게 팔아서 궁수 8마리 그리고 우리 수도사 4마리. 이게 6티어랑 크루세이더는 모아야 되는데. 저격수 데리고 가면 용천 가면 다 죽지 않나요? 네, 그때그때 뭐 처리해야죠. 나눠서 준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슬슬 이거 가지고 방금 말이 나왔었던 용천을 털어줄 건데, 자, 제일 가까운 지하 관문이 여기죠? 이쪽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가면서 마구간 들리면은 이 기사 되게 아깝다. 기사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턴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저 속도 낮춰둔다는 게또 깜빡했네. 자, 이거 너무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속도 하나 더 다시 낮추겠습니다. 막 날라댕기고 있으니까 여기서 적의 속도를 하나 낮추고 이 상태로 이제 이쪽에 있는 그리핀 보관소를 칠 건데, 여기서 20마리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진짜 다행인 게 20마리가 나왔다는 건데, 이걸 잡은 다음에 누굴 빼야 되나? 당연히 창병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창병도 좀 아깝네요. 자, 6이고, 얘가 또 6이니까, 여기서 마법력이 220 있고요. 그 다음에 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그 저급이니까, 요거 한대 쳐주고, 그냥 요거 쏩니다. 16마리. 좋아요. 사기진가. 그 다음에, 요거 냅두고, 다 역시 얘로 치기에는 다 애매하네요. 뭘 쳐도 다 그냥 애매하네. 뒤로 뺄까 차라리? 빼봤자 뭐 맞는 거라고는, 빼지 맙시다. 위에 거 5마리. 사기랑 행운 좋습니다. 우리 궁, 그 뭐야. 저, 격수들이 좀 많이 죽을 것 같긴 한데, 창병? 격수가 아니고 창병. 자, 여기 창병이 많이 죽긴 했는데, 뭐 창병이 죽으면 뭐 다행이지, 그나마. 요거 내려와서 요거 치고, 그 다음에, 안 죽었죠? 요 상태에서 창병으로, 252까지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요거 잡고, 못 잡았네요. 최대 데미지가 떠야 되는데, 여기서, 메두사의 석화를 노려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궁수들로 요렇게 잡아줍니다. 자, 천사 두 마리가 들어오는데, 요두 마리를. 자, 이거 저 왼쪽 두번 찍는 거, 남아있나요? 아니면은, 오른쪽 차례인가요? 왼쪽? 오케이. 자, 왼쪽 고급 지휘력. 그 다음에 천사 두 마리를, 방금 말했던 대로, 요거랑 바꿔야 되는데, 우리 고기 방패 좀, 좀 많이 남았는데 좀 아깝네요. 48마리면은, 조금 아깝다. 요렇게 얻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경험치, 받았네? 받았고, 여기로 내려오고, 요 타이밍에 이제 케이틀린이 가서, 여기서도 타이탄 나오면 좋겠다. 열성 수도사,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면 낫배드고, 중요한 건 멀리치경이죠. 우리 멀리치경 가보겠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올라가서, 이제 오른쪽인 거죠? 두번다 했고, 여기 안 갔다. 여기 찍고, 요거 잡고, 일로 가고, 한 무리네요. 그리고 사우럭은 올라가서 요런 거, 상병, 그리고 내려가고, 우리 티리스 내려와서 요거 들르고, 그 다음에 세필로스, 여기 있는 자원들, 특히 잼, 요런 거 모아주고, 그러고 보니까 성괴는 누가 갖고 있을까, 지금? 아마 이 시간 정도면은,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성괴를 굉장히 잘 찾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이면 성괴를 찾아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가져왔을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어느 성에서 먹었을까?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노카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업버튼 하나하나는 BJ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벌써요? 야, 시간 빠르게 가는구나. 시간 참 빠르다, 진짜. 아, 컴플렉스가? 와, 그럼 진짜 난리 날 텐데. 컴플렉스, 안 그래도 SOD인데 컴플렉스. 아, 이거 이 동료 아끼겠습니다. 죽일라 했는데 그냥 갑시다. 시간이 아깝네요. 여기서 드디어 첫 번째 용천에 갈 건데, 자, 여기는 케이틀린에게 저 수도사를 받으면서, 수도사 받고 그 다음에 이 대천사들은 어차피 지들끼리 살리니까 요 상태에서 대천사를 여섯 막, 근데 이거 갖고 가고 싶은데 빼야겠지? 자, 이렇게 빼주고 빼주고 이렇게 대천사 여섯 마리 제가 보기엔 네 마리씩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될까? 저기에 몇 마리가 나오나가 중요한데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니까 블랙과 골드가 한 마리 두 마리 아니면은 두 마리 세 마리까지면 괜찮은데 세 마리 네 마리짜리면은 조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미노타로스도 아까 버렸던 건데 간단하게 잡아주고요. 황금알이 있으니까 막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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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쏩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제 겁니다. 그치만 필요 없고요. 내려와서 이쪽 용의 천국은 얘론 못 뚫으니까 내려와서 요런 것들 요 다수의 마스터그레민들 요런 애들이나 좀 괴롭혀주겠습니다. 약한 애들은 약자를 괴롭혀야죠. 역시 약자는 약자를 괴롭혀야죠. 아 이거 한 칸 옮길 걸 그랬다. 그치만 요렇게 간단하게 잡아주고 금 그리고 세필로스 여기 내려와서 더 이상 못 가네요.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법은 환희 환희도 꽤 괜찮은 마법이죠. 나중에 들러야 될 것 같고 여기 가있고 싸우러기 얘가 지금 밑에서 올라온 애였죠? 내려와서 다시 여기 위치하고 케이틀린 얘한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줄 준비하고 여기서 던전성에다 테크 타면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미궁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 턴 종료. 이제 용의 천국을 뚫고 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굉장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약자 슬레이어 이 중립성 하나 있네. 파란색이 먹었고 그리고 아 신속의 망토 와 근데 멀리치한테 이동 세트 아티팩트 쫙 둘러줬을 때 진짜 대박이겠다. 그러면은 멀리치의 그 드래곤플라이가 피닉스급의 속도가 되는 막 그런 마법을 볼 수 있겠네요. 요거 챙기고 여기 바실리스크가 갑자기 생겨있네? 아 아니구나 내가 아까 못 본 거구나. 자 수십 마리 오우거 그리고 크리스찬의 마력이 25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 가능하죠. 요렇게 때려주겠습니다. 아 장화 냄새 옆에 신성의 목걸이도 있으니까 자 오우거 메이지부터 그리고 황금알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탈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은 탔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면은 요렇게 사정없이 난사를 해줍니다. 잡아주고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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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쏴주고요. 완전 드림팀이네. 쏘고 쏘고 역시 캐슬이 이런게 좋아. 섞어놔도 잠깐만 이거 무슨 쪽이죠? 오른쪽이었으면 좋겠는데? 자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크리스찬이 근데 궁수를 못 배웠다 결국엔 궁수를 못 배웠네요. 아 결국엔 궁수를 못 배웠구나 슬프다. 아 노포트키 영웅을 쓰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네요. 자 멀리치경으로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 뭐야 입구 아이 우발탄 X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수십의 유닛들 다이스키 항해술 다이스키 히어로즈2는 저 아직까진 안해요. 아 3마리 4마리 떴네. 아 이름 좀 곤란하지. 이름 조금 곤란한데 최대치가 떴어요. 속도가 제일 빠른 건 골드 드래곤인데 어차피 대천사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 없고 골드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두 마리 줄었고 요 두 마리를 600의 피해로 때리기엔 뭔가 아깝지만 반격을 안 받으니까 아니 반격을 받으니까 딴 걸 때리면은 요 상태에서 그냥 쳐야 되는데 문제는 레드가 닿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한테 가야겠는데 아 이 순서가 좀 잘못됐다. 치료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네? 자 치료를 우리 대천사한테 요렇게 해주고 치료 꼬박꼬박 해줘야 돼요. 올라와서 요거 때리고 아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제가 살짝 실수를 네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250까지 와 딱 한 마리 죽었네. 드래곤 무슨 색이 제일 강한가요? 파란색이 제일 강해요.
6마리, 8마리 그린이 좀 무섭게 오고 있는데 이 친구 때려주고 3마리로 줄이고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8마리 잡고 자 여기서부터 반격 같은 걸 좀 조절을 해야 그래야 부활을 쓸 수 있겠죠? 자 현재 쳤을 때 612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지금 계산이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480에 165면은 480에 165면은 아 행운 아예 안 뜰 거예요 설마 설마 자 이거 안 잡히죠? 안 죽는데 진짜 행운 안 뜨겠죠? 자 칩니다 오케이 자 잘했어 여기서 살리고 이제 반격으로 종료 요렇게 아 좋아요 자 요번 차례가 이제 왼쪽이죠 중급 지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안 그래도 안 찍고 싶었는데 잘 됐네 요렇게 지혜를 중급으로 찍었고 불책 물책 와 대기책 대지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불책 물책 그 다음에 타이탄의 갑옷과 황금 활이 또 나왔네요 황금 활이 두 개가 되었네요 요렇게 활이 두 개가 됐고요 불책이랑 물책 아 이 아티팩트 없었지 참 요렇게 주고 이 친구가 올라와서 나머지 그 용의 천국도 털어줄 건데 그 다음에 유닛들을 다시 받아야겠죠 이렇게 가서 다시 주고 그 다음에 갑옷은 좋네요 그래도 이거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요거 받고 그 다음 유목민 빼고 요거 넣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케이틀린이 멀리치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는 용의 천국도 쳐야 되고 용의 천국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치면서 이제 슬슬 전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주차 지나가기 전에 드레온의 동굴까지 태클을 요렇게 타주겠습니다 그리고 골드가 겁나 많아졌죠? 요렇게 드레온 성역을 치고 나면은 골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좋아요 여기 있고 세필러스 얘 따라다니고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장님 예 그건 그나마 좋긴 하죠 장님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데 별로 책이 끌리는 책은 아니네요 혹시 몰라 나중에 그 아마겟돈이 진짜 징그럽게 안 떠가지고 책발로 쓰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나마 좋긴 하죠 그리고 아까부터 컴플렉스를 계속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쳐야 되거든요 어? 드디어 뭔가 어딘가 연결이 됐다 누구죠? 야 N9이네? 7일차 하필 또 7일차야? 멋진데? 이거 한 명 그 후퇴를 시켜가지고 쳐야 될지 자 드디어 뭔가 왔는데 그 전에 여기부터 치겠습니다 뭐 성 뺏길 위기가 좀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요것들 다 주고 성 저거 잠깐만 N9 다른 병력은 2마리 10마리 2마리 아 레드 드래곤이 있네 아 잘만 하면 레드 드래곤만 없었으면 막았을 텐데 그죠 저게 딱 병력이 레드만 없었으면 막았을 그 정도의 병력인데 레드가 있네 근데 막을 수 있겠다 여기서 아델라이드 자 이 친구 뽑아가지고 얘로 이거 하고 진짜 다행인 거는 용의 천국을 쳐가지고 골드가 많다는 게 그게 진짜 다행이에요 요렇게 잡고 넣고 그 다음에 3마리 6마리 8마리 다 뽑아가지고 요거면 막을 수 있어요 요거면 본진 방어를 한다 칠 때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구석에다가 궁수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용의 천국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3마리 4마리 또 이렇게 나왔는데 자 밑에 레드가 있죠? 요번엔 아까처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네 이게 닿네 그래도 8마리 6마리 그냥 이 밑으로 가는 게 낫겠다 요거 치고 아까랑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돼지책 나오면서 대기 중급더라 자 한 마리 죽었죠? 아까랑 그냥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거 치고 근데 다른 거는 사기진가 안 뜬다는 거 자 요거 치고요 자 잡고 여기서 한 마리 더 죽겠죠? 네 마리가 됐는데 때리고 6마리 그 다음에 충분하죠? 한 대 더 때리고 여기서 부활 쓰면은 3마리한테는 안 죽겠죠? 부활 한번 쓰고 6마리 요렇게 잡아주면은 이거 스킬 오른쪽 같은데 나 이거 잠깐만 망할 것 같은데 오른쪽 맞죠?
오른쪽 맞죠? 아, 행운. 잠깐만요. 얘 스킬 지금 모자란 게 지혜랑 대지는 있고 대기가 없네? 대기 없고 병참이나 막 그런 거 없고. 아, 행운. 자, 취약성의 구슬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취약성의 구슬은 나쁘지 않은데 오발탄 X님 한개 선물 타이탄의 검? 감사합니다. 풍악을 올려라. 이 불책 뭐 그냥 막 퍼주나 봐. 불책 행사 중인가 봐요. 세일 중인가 봐. 원 플러스 원인가 봐. 왼쪽 갔다고요? 죽신님은 원래 뭐저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자, 여기 있다가 그다음 크리스찬 여기서 이쪽 잡아주고. 네, 이제 왼쪽이 맞을 거예요. 예. 오른쪽이었어요. 죽신님은 언제나 제가 좋은 걸 말해주시기 때문에. 아, 그냥 오른쪽 거 찍어버리고 왼쪽 두 번을 찍으면 된다고?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실수할 때만 그러는 거고, 양심적으로 해야죠. 너무 그렇게 막 해버리면은, 아, 몰랐네 하면서 찍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진짜 딱 실수할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일차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는 건데, 뚫어봤자 의미가 없죠. 이거 호타가 아니기 때문에. 쳐주고, 쳐주고,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깃발로 꽂아주고요. 유황 먹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용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크리스찬과 멀리 체경이 만나는 순간인데, 요 병력들 다 모아가지고, 아, 저 마지막 용의 천국에서 부디, 좀,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핀 보관소 하나 안친거 있었죠? 오케이. 오른쪽에 있네. 요것도 치고 와야겠고. 그리고, 여기가 문제인데 잘 막았죠? 충분히 잘 막을 겁니다. 그리고 검사 옆에가 안 지어져 있으면 지으려고 했는데 지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가 많이 딸리네요. 이거 일부러 안 짓고 있긴 한데 이제는 지을까? 아, 근데 자원 많이 없네. 짓지 않겠습니다. 기사나 챔피언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7일째 하기 때문에 성체로 이렇게 성장률을 올려주겠습니다. 성장률 올렸고 턴 종료 하겠습니다. 눈한번딱 감으면은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아, 안 되죠. 그래도 양심 플레이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잘하는데, 그렇게 너무 쉽게 해버리면은 게임이 쉬워지니까, 빡치게 해야죠. 네, 떡볶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캐슬 앞에 있는 N9인데, 가네요. 다시 갔다. 아, 그냥 치지? 근데 저쪽에 대학이 있네? 맞아. 지도 제작자한테 지도를 산 시점에서 대학의 위치를 제일 먼저 볼걸 그랬나?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자, 여기서 멀리치경이 많아 없기 때문에 멀리치경한테 그 스크롤 준 다음에 멀리치경으로 여길 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멀리치한테, 잠깐만. 얘네들을 잠깐 바꾸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세팅은 뭐 바꿀 게 없죠? 딱히? 딱히 바꿀 건 없고, 이제 슬슬 이 대지가 중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불의 책 하나 받고 두 개니까, 원 플러스 원으로 행사해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불책 받고, 요거 잠깐 주고, 요건 필요 없죠? 그 다음 공이나 좀 올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공좀 잠깐 올려주고, 요 상태에서 크리스찬으로 이쪽에 있는 용의 천국을 치고 오겠습니다. 어딜 도망가? 13마리. 가서 쓱 치면 사망. 마찬가지 쓱 치면 사망. 아, 요즘 세상은 너무 양심적이면 손해보는 세상이라. 자, 올라와서 여기 있는 드래곤의 성역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나왔네. 이거 제일 저급 하급 숫자 나왔는데 간단하게 빠르게 잡아주겠습니다. 한 마리도 안 죽죠, 요건. 이렇게 5마리로 안 줄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쳐주고 8마리 치고 4마리 그대로 종료. 자, 요번 자리가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아까 행운 찍었으니까 요번에 왼쪽이죠? 그러니까 중급 병참술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병참술이 그나마 좋긴 한데 여기선 물 아, 뭐 물책 불책 이거 원 플러스 원 행사하나 진짜. 자, 물책과 불책이 나란히 두 개가 됐습니다. 두 개씩. 왜 이래?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용의 천국 밑에 있는 거 저건 쳤고,
밑쪽에 있는 판도라 상자 별로 기대 안 되고 여기서 또 다른 용의 천국을 하나 치고 싶은데 천사 깃털 화살이 위쪽에 하나 보이고요.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궁술이 없어가지고 애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 좀 멀리 있네요. 어 이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용의 천국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모르겠다. 자, 이 세피로스한테 요거 빠르게 받아가지고 옮겨준 다음에 요거 잠깐 바꿔주고 아 근데 얘 크리스찬한테 이런 유닛 주기엔 좀 뭔가 미안한데 요거 잠깐 주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반환한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그 황금알은 따로 하나씩 먹었어요. 나눠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따로 요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갖다주고 이건 이제 해고합시다. 아니다 그냥 갖고 댕기자. 아니다 해고해야겠네. 해고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세피노스가 다시 갖다주고 그 칼 같은 거를 안 받아오긴 했는데 뭐 괜찮겠지. 아 맞다 그래서 책은 줄걸 그랬다. 아니구나 각각 하나씩 있구나. 그리고 안 쓰는 아티팩트들도 좀 나눠줄걸 그랬는데 그냥 왔네요. 뭐 요런 것들 중에 안 쓰는 거라고는 별로 좋은 거 없어 보이네. 자 요 상태에서 그냥 크리스찬 아니 멀리치경 출발시켜서 이쪽에 있는 요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김에 요런 것도 다 올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 1일차기 때문에 한 바퀴 쭉 다 돌려주고 요런 것도 들려주고 위쪽에 있는 그 물레방아도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안 왔지만 그래도 일단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피나미 캠프를 요번 주차도 한번 들러봐야겠죠. 우선은 이 위쪽 거부터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위쪽 네 타이탄의 검이랑 갑옷이랑 세트예요. 근데 두 개 더 있어야 돼요. 아 대학은 예, 그 생각 한번 했었는데 근데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찾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할래요. 자 현재 시간 11시 58분입니다 12시까지 오른쪽 안에 있는 업버튼 엄지손가락 버튼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12시 돼가지고 업버튼 리셋되면은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생방 맞습니다. 지금 맵상의 그리핀 보관소가 넘치네요. 넘쳐. 그리고 싸울 때는 되도록이면 외교술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으로 아니 멀리치였죠. 멀리치로 싸워주는 게 좋긴 한데 그것까지 하면은 또 치사할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멀리 가는 멀리치가 가면서 요거 들러줘야 되고요. 지력 하나 늘려주고 올라가서 여기 뚫어주고 여기 뚜껑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은 세피노스한테 다 받은 다음에 출발시켜야겠죠. 여기서 다 받고 요렇게 준 다음에 크리스찬 다시 한번 올라와서 마나뻥 시킨 다음에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나뻥 튀기 시키고 이제 슬슬 크리스찬도 드래곤을 어떻게 다닐까 이거. 크리스찬의 행보가 제일 문제인데 천사 두 마리를 받았으니까 올라와서 대천사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추가해서 갑시다. 여기 안 갔네? 갑시다. 그 다음에 네 아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확인을 한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 끊지 않고 계속하거나 세이브해서 끊고 하고 그러면은 가끔 바뀌거든요. 지니는 자리가 없어? 잠깐만 케이틀린 병력을 아 멀리치한테 안 줬구나. 얘 따라다녀야지 참. 오케이 케이틀린 멀리치 따라다니고 그 다음 세필로스가 얘 따라다니고 얘 누구야 크리스찬 요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델은 가만히 있고 사우럭 여기 가만히 있고 요 상태에서 던전성에 건물 지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레벨 마법사 일리 일부러 안 지어주고 있었는데 요거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저는 최소 4파 같은 것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짓지 말걸 그랬네요. 짓지 말걸 그랬습니다. 여기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껐다 킨 거 아닐까요? 약간 버그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막 바로 되는 경우는 드문데. 잠깐만 이거 프리포올이다. 나도 그렇게 됐다 방금. 그러네 나도. 아 이것도 프리포올이네. 뭐니 이거.
자, 일단 여기 치고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말이지. 네, 이게 버그거든요. 저게 가끔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됐네요. 방금 말한 대로. 와, 씨. 네, 풀렸네요. 그러니까 매우 정상적인 게 뭐냐면은 매우 정상적인 밀리가 뭐냐면은 적들이 서로서로 그 성에 들어가면서 마법 공유하는 게 예, 그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거는 프리포올이네요. 아, 이거는 어따 못 써먹겠네. 자, 6마리 나난난나난. 이거 리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죠 뭐. 오늘은 약간 그 워밍업으로 하죠. 어차피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부활이랑 그 뭐야 여기 뭐죠 근데? 부활이랑 그 차원의 문이 나오면서 굉장히 쉽게 풀리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네, 의욕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오른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워밍업으로 하고 다음에 제대로 한 번 더 하죠 그럼. 자, 크리스찬 돌려가지고 여기서 내려와서 업그레이드해서 오겠습니다. 가는 길에 여기도 좀 뚫어주고 도망간다고 하는데 그랜드 엘프라서 안 쫓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황금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때려주고요. 요렇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사이클로 저장소가 있죠? 쳐주고 그 다음에 세필로스, 얘가 머리가 있었나? 없구나. 없네요. 올라가서 요런 거나 챙겨야겠다 얘로. 네. 아, 의욕 상실. 그러게요. 보자. 적들이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 나오네. 이거 나중에는 한 번씩 꼭 확인하고 해야겠다 무조건. 진짜. 네. 깃발에서 마우스 오른쪽 요렇게. 아, 아니구나.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 그러네. 아, 요렇게. 와, 이거 무조건 확인해야겠다 다음부터는. 자, 다음부터는 이거 진짜 제가 왠지 하긴 쉽기는 그냥 해도 쉬운데 그래도 뭔가 의욕이 좀 떨어지네요. 자, 여기서 유닛들 잠깐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치킨이랑 유목민이랑 빼고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케이틀린이 여기 있는 거 케이틀린 아니죠? 그 멀리치가 요거 뚫어주고 뚜껑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엘프가 81명이 18,225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자, 이럴 줄 알았으면은 돈 많구나. 자, 요거 받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말린 김에 제가 진짜 무식한 화력으로 미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그냥 주구장창 쓸만한 거 받아버리고 빨리 패스트하게 끝내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81마리의 그엘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황금알이 있겠다. 이거는 미친 딜이 나오겠죠? 자, 여기 요런 것도 다 쳐주면서 사정없이 돈 다 불려주고. 근데 지금 그 만화통이 큰 애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못쓰고 있었는데 지금 멀리치가 만화가 지력이 9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멀리치한테 그 차원의 문을 밀어주고 얘 6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치를 쓰는 게 나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성을 올려가지고 생산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고 사우럭 티리스 턴 종료. 이게 또 프리폴이 돼버렸는데 다음부터 진짜 시작하자마자 즉시 확인해야겠네. 호타에선 그나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소드에서는 SOD에서는 조금 이러네. 네, 외교솔도 있고 거기다가 잘 떴기 때문에 이건 금방금방 끝날 거예요. 후딱 없애버리죠. 그리고 둘 중에 저 멀리치랑 크리스찬 둘 중에 대기가 있는 애, 얘 대지 그리고 얘가 대기잖아요. 얘로 얘가 하필 대지가 대기가 얘가 있네. 얘로 써야겠네. 자, 유목민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몇 마리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입시다. 죽여서 저는 경험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은 훌륭한 경험치원들이죠. 네, 소프트 온 디멘드 디멘션 아니었나요? 디멘드였나?